삼성전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의 역사관. 이번에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삼성전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럼 먼저 1990년대로 떠나가 보실까요? 1993년 6월 7일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질 위주의 경영을 선언합니다. 이른바 삼성 신경영 선언인데요. LA가전 매장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삼성의 제품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은 후 양에서 진로의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신경영 선언 이후 1990년대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우리 생활양식과 정서에 맞는 한국형 제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비큐, 된장찌개, 생선조리까지 가능한 전자레인지, 한국형 전자레인지, 물걸레질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물걸레 청소기, 전통적인 세탁 방식인 빨래 삼기가 가능한 세탁기까지, 섬세한 15가지 파도 물살과 강력 구심력 물살이 있어요. 한국형 가전제품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진 삼성전자. 하지만 안주하지 않았죠. 월드베스트 명품 제도를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한 제품 개발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전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가 VLSI 사업 9년 만에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었는데요. D램 분야 세계 1위에 오른 삼성전자는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56메가 D램, 꿈의 반도체로 불린 1기가 D램,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개발 성과는 계속됐습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 최고의 품질을 내세우는 삼성 신경영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반도체 불모지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반도체 선도 기업. 세계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컴퓨터 분야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이때 삼성전자가 한 발 앞서 나갑니다. 1993년 친환경 절전 기술을 도입한 그린 컴퓨터를 출시해 국내 PC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죠. 그린 컴퓨터는 숲속 무소음과 같은 수준인 20dB 이하 저소음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을 때 모니터를 자동으로 차단해 소비 전력을 절감하는 기능을 최초로 적용한 제품으로 친환경 시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지형에 강하다. 삼성 괜히 있고.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애니콜. 휴대폰 이름의 대명사격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삼성전자가 외국산 제품이 장악한 국내 휴대폰 시장을 되찾기 위해 의욕적으로 개발한 휴대폰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에 꼭 맞춘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했죠. 반도체 신화에 이은 애니콜 신화. 애니콜 출시 10개월 만에 국내 휴대폰 시장을 석권한 삼성전자는 스마트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았다. 삼성 TV 명품 플러스 원.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았다. TV 부문에서 월드 베스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 그 결정체는 명품 플러스 원 TV였습니다. 1990년대까지도 브라운관의 크기와 화면 양끝의 떨림 현상 때문에 원래 방송국이 내보내는 화면보다 작은 화면을 봐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잃어버린 화면을 찾아 나섰습니다. 비록 작은 차이지만 그것을 찾아서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죠.
기존 TV의 화면 비율은 4대 3. 이에 비해 명품 플러스원 TV는 가로가 긴 12.8대 9의 비율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없던 새로운 규격의 텔레비전이었죠. 이제 세계 모든 소비자들은 1인치 이상 늘어난 시원한 화면으로 잘리지 않은 방송 화면을 비로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장모님 빨간색 좋아하시지? 어때? 냉장고 부분의 삼성 월드베스트 제품은 양문형 냉장고 지펠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 제품의 안방을 내줬던 대용량 냉장고 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내놓은 최고급 브랜드였는데요. 왼쪽이 냉동칸, 오른쪽이 냉장칸으로 고가 외국 제품으로 인식되어 온 양문형 타입을 채택했습니다. 냉동실과 냉장실에 각각 냉각기를 달아 음식 냄새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독립 냉각 방식으로 큰 인기를 누렸죠. 최고라는 뜻의 독일어 기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브랜드 이름 지펠. 무결함, 지성, 명성, 우아함, 삶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맞춤형 가전을 출시하는 등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거듭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글로벌 리더를 향한 창조적 도전에 나섰습니다. VCR을 사야 하나? 아니, DVD 플레이어를 선택할까? 2000년대 디지털 시대를 맞아 VCR은 DVD로 세대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과도기에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소비자들의 고민은 깊어졌죠. 삼성전자는 디지털 제품인 DVD 플레이어와 아날로그 제품인 VCR을 결합한 콤보 플레이어를 세계 최초로 출시해 소비자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소시켰습니다. DVD는 물론이고 비디오 음악 CD, 비디오 테이프까지 이 기기 하나로 모두 재생할 수 있었죠. 생활의 중심이란 뜻의 가전제품 통합 브랜드 하우젠. 이 에어컨은 독립 공기청정 기능을 최초로 적용한 제품이었습니다. 벽걸이형 TV처럼 느껴지는 프로젝션 TV와 홈시어터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전략에 따라 획기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전 세계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며 가전제품의 고급화에 기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04년 개발한 로봇 청소기입니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는 매핑 방식의 제품인데요. 상품화되진 못했지만 이후 로봇 청소기 모델의 모티브가 됐죠. 이후 홈 모니터링 기능, 인공지능까지 갖춘 로봇 청소기가 등장하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5년 4월 밀라노 전략회의를 기점으로 디자인 경영을 가속화합니다. 고객의 발길을 붙잡는 평균 0.6초의 순간에 제품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의 차별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구현한 제품이 2006년 출시한 보르도 TV였습니다. 포도주가 담긴 와인잔을 형상화해 획일적인 TV 디자인의 혁신을 몰고 왔습니다. 출시 6개월 만에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고 이에 힘입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4년 연속 TV 세계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성장한 삼성전자. 과거의 성공을 넘어 창조적인 도전으로 초인류 100년 기업을 향해 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역사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